관계 확실히 풀어주겠다고 선언을 하시죠. 나는 마미손이 아니다라고. 아 저는 마미손이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네, 진짜 아닙니다. 네. 자, 요거 자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. 아, 네. 선언까지 검찰에서 계좌 추적받는 거. 난 몰라. 네. 자, 매드클라운의 절친 슬리핑 한 라디오에서 매드클라운의 부탁을 받고 마미손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라고 했어요. 그럼 마미손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. 저는 그 분이 왜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슬리피 씨가? 네. 그 슬리피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출연한 거예요? 글쎄요, 이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? 그런 사실 자체가 이 사실에 기반한 발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오우. 네. 슬리피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요? 슬리피 형은 지금, 예, 그 뭐 원래 이상. 원래 이상. 원래 이상. 일단 슬리피는 원래 이상하니까. 좋아. 그래요. 아, 아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마미손이 워낙 이거 저기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고무장갑이 뭐 들어왔는데 600장. 그게 매드클라운이 또 기부를 했네요. 그거를. 또 기부자 이름 쓰게 돼 있죠. 네,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부 뭐 할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. 나 고무장갑 많으니까 이거. 지금 계속 이렇게 쪼여오니까 약간 식은땀 흘리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의 아, 증거예요? 증거예요? 아주 증거를 요거 만약에 변명할 수 있으면 요거 못하면 그냥 오늘 밝히든지 뭐 검찰에 가든지 알아서 모르겠어 이제. 자, 뭐야? 마미손의 소년 점프 저작권료가 매드클라운에게 지급이 됩니다. 이거는 거의 철컹철컹이야. 가야 돼, 이 정도면. 아니,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영문을 모르고.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면 안 되지. 완전 모르쇠네. 완전 모르쇠야. 이게 지금. 예, 근데 이걸 끝까지 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안 했어야지. 아니, 그럼 앞으로 닫지 마. 완전 모르쇠네. 저게 아마 작곡가분들이 저렇게 올리셨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저쪽에서 저렇게 올렸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. 이건 뭔가 함정인 것 같아요. 매드클라운 형 이걸 지켜보니까 어때요, 되겠네. 심정이? 답답하신 거 같아요. 내 심정이 바로 그거야. 알면서도 말이야. 아니 어떤 느낌이냐. 마미손 노래 부를 때 복면 확 벗겨버리고 싶은 느낌. 아니 마술사들도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그 트릭 뭐 이런 거죠?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가끔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? 어떻게 알았지 해도 얘기를 못해요. 그렇지.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네. 맞아도 그냥 아니죠.